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영채입니다. 제가 어디에 왔을까요?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저번에 제가 도자기 공예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혹시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스케이트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잠깐만! 와, 신기하다. 우와, 한참 많이 갔던 링크장이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네. 우와, 귀여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타고 오늘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0년, 거의 10년, 네, 10년 만에 타보는 거죠. 10년 만에? 좋다. 와우. 얼른 타고 싶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남아있을지, 몸이 기억할지, 다 잊어먹었을지. 아빠랑 자주 다녔는데, 제가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끝나고 아빠랑 핫초코를 먹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빙판 사람들이 많이 타면은 얼음이 많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번 이렇게 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진짜 아무도 안 밟은 그 빙판을 밟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열리는 시간 되면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일 미끄럽고 잘 타지거든요. 아무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못 타면 어떡하지? 이거 신기하다. 되게 잘 나온다. 옛날엔 진짜 높이 올라오면 있어서 아팠는데. 됐습니다. 나 너무 떨려. 10년 만이라고요, 10년 만. 잠깐만, 조금만 친해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미끄러워. 이런 느낌이었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 이건 스케이터가 바뀐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무 귀여워. 플로우볼은 땅에서 하는 하키이고, 애기가 하는 건 아이스 하키. 잘한다. 아이스 하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유나가.
재밌다. 그렇지, 저 지금 루돌프 같아요. 오늘 10년 만에 타서 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 사실 제가 10년 전에도 탈 때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한창 또 프로그램 뭐지? 키스 앤 크라이라고,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 아세요? 그 완전 애청자였거든요. 그래서 꼭 스케이트를 타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피겨화 있잖아요. 그걸 꼭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매점 갈까요? 매점? 매점! 나 코 언제 돌아와? 매점! 하, 전설. 너무 예쁘세요. 제가 한번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너무 떨렸어요. 라면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 번도 이 친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이야, 어딨니? 젓가락이야, 젓가락이야. 또 추운 곳에 있었으니까 약간 물놀이한 기분이잖아요. 가져가면 되니? 가져가도 될까? 근데 되게 이게 참 세숫대야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와,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라면을 또 처음 먹어봐가지고. 맛있어요. 이래서 라면을 먹는구나.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다. 와, 일단 가을 햇살 진짜 따뜻한데 공기는 선선하고 아주 좋아요. 와, 날씨 너무 좋잖아. 이거지, 가을 이거지. 진짜 이런 날씨에는 뭐라도 해야 돼. 어떠한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밖을 나와야 해요, 여러분. 아, 이불 빨래 맡겨야지 하고서라도 나와야 된답니다, 이런 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가을 햇살이 진짜 뜨겁다 그러는데 죽은 게 엄청 생기겠다. 김이 죽은 게. 괜찮아, 괜찮아. 또 보니까 브런치 맛있겠다. 제 브이로그의 하루는 하늘도 도와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씨를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을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근데 가을이 항상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지금 너무 가을이에요. 아, 여긴데 아, 최고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마이갓. 아, 진짜 역대급 좋아. 하, 진짜 이거 엄마랑 왔어야 해. 이거 약간 햇살이랑 같이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맛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나나예요. 왜냐면 위에 이 약간 설탕, 카라멜 이 코팅. 바나나 완전 싱싱해. 토스트 한 입, 경시 한 입. 이게 다 리언한테 배운 거예요. 글쎄 제가 연습생 때 언니랑 와플집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팬케이크를 먹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메이플 소스에 팬케이크 정말 촉촉한 진짜 물 먹은 스펀지 마냥. 그때 언니가 채령아 원래 팬케이크는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거의 지금 소스에 적셔 먹고 있어요. 저 혼자 다 먹었어요, 한 접시. 초토화 시켰어, 초토화. 아, 저 근원에 좀 깔아주세요. 그 아이유 선배님의 가을 아침. 이른 아침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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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호수. 호수공원. 아, 여기 멤버들이랑 같이 걸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유나도 요즘 막 창문 열어도 엄청 기분 좋아하고 약간 날씨 좋아하는 여자들이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저 꽃꽂이요. 제가 약간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